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쪼아는 오자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 많이 해주신 98도씨를 리뷰를 해볼 거예요. 진짜 본능적으로 뜯어버렸어요. 모르고. 제 실수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고 뜯어버린 김에 입고 나가서 한번 생활을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나가서 하루 생활해보고 해보니까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정보들이 더 뭔가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한테 언박싱부터 보여드리지 말고 뜯어서 제가 먼저 뜯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생활을 해보고 그런 짧은 느낌점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 의견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98도씨 리뷰 시작해볼게요. 고고씽! 네, 가장 먼저 이 티셔츠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에브리데이 쫀쫀 유넥티 12,000원짜리입니다. 우선 일단 이 티셔츠의 재질부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촉감 같은 거 함께 느껴보시고 오시죠. 고고씽! 네, 이 티셔츠의 재질은 코튼 58에 모달 37에 습한 3%입니다. 그리고 이 유넥티니까 U자형 이 목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의 박음질 느낌 한번 보시고요. 밑단 부분의 박음질도 확인을 해주세요. 신축성 테스트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신축성이 좋습니다. 습한 3% 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구김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구김은 이 정도 구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코튼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구겨지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침은 제가 네이비 컬러라서 크게 많이 비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티셔츠의 색감은 네이비 컬러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이비 컬러여서 따로 뭐 비교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핏을 보시면 이게 길이감이 그렇게 많이 길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몸에 붙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적당한 길이감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이런 기장감, 이런 폭의 티셔츠들은 앞에 넣어 입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불편하지 않게 여름 티셔츠답게 아주 적당한 핏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티셔츠는 유니클로 기본 티 정도 되는 퀄리티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고퀄이죠. 앞뒤로 굉장히 여유가 많고 좀 헐렁헐렁 차르차르 차르차르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시원한데 신축성 있고 고퀄리티의 티셔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컬러가 제가 고른 컬러가 네이비 컬러여서 좀 기본해요. 그리고 이 네이비 컬러라는 이 컬러감 자체가 린넨 컬러감하고 굉장히 잘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린넨 옷 아무거나랑 이 네이비 티셔츠가 딱 있으면 너무 허여멀건한 느낌이 없고 얘 네이비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데일리도 한데 색감도 굉장히 잘 뽑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티셔츠의 유일한 단점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만큼 퀄리티가 좋게 뽑힌 티셔츠인 건 맞아요. 그리고 오래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서 막 쟁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격 말고는 다른 점수는 다 최상을 주고 싶어요. 가격만 아니었으면 진짜 쟁였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다음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이 팬츠입니다. 요거예요. 9,900원으로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재질부터 살펴보시고 오시죠. 고고씽! 네, 이 제품의 재질은 린넨 55에 코튼 40에 습한 5%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밴딩 제품이에요. 그래서 밴딩 먼저 살펴보시고 가시죠. 커팅이 이상하거나 박음질이 너무 불량이거나 하는 점 없이 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신축성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리고 구김 테스트입니다. 구김은 뭐 원래 구김이 좀 가 있는 디자인이어서 그렇게 구김이 가더라도 티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 정도 구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팬티 그 봉제 라인이 어느 정도 비치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의 컬러는 베이지입니다. 그런데 모델컷하고 상세컷보다 좀 더 진한 베이지 컬러가 도착을 했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형광등이나 이런 적나라한 조명에서
제가 직접 보니까 약간 우리 올리브영 사면 그 받는 그 종이봉투 있잖아요. 그 종이봉투 느낌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예요. 종이봉투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입니다. 네, 핏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길이감도 허리도 핏도 예쁘게 떨어집니다. 약간 아킬레스건이 시원하게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다리가 날씬해 보이고 여름에 입을 수 있을 그런 시원한 느낌이 전해지는 그런 정도의 기장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쁘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이 프리 사이즈인 만큼 고무줄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제 기준에 허리는 이 정도 늘어납니다만 M 사이즈 이상을 입으시는 분들께는 조금 작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크더라도 바지 폭 자체가 일단 조금 좁다 보니까 M 사이즈 이상 입으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그 핏 안 나오는데?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사이즈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프리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한 사이즈가 더 있거나 아니면 그냥 S 사이즈로 표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린넨이 들어간 특히 바지는 조금 헐렁하게 낭낭하게 입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너무 둘러붙어 버리면 데일리도 아니고 크롭도 아니고 어정쩡한 바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면이 섞여 있어서 무릎이 조금 나올 듯한 느낌이 들어요. 벌써 뭐 몇 시간 입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입는 바지라고 샀는데 막 앞바다리를 못하고 약간 자세에 제약이 있을 듯한 그런 바지여서 조금 어정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 긴 바지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지를 딱 입었을 때 느낀 점이 되게 편하게 입긴 좋겠다. 밑에 졸이나 운동화 같은 거 신어주고 위에 이렇게 민소매 같은 거 쫙 붙는 거 같이 매치를 하셔서 입으시면 그렇게 막 꾸민 듯 안 꾸민 듯 근데 예쁘고 저 언니 바지 뭐 입었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바지였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가격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9,900원이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사성 점수는 컬러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고 데일리하기는 폭풍 데일리할 것 같고 퀄리티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가격을 감안하고 사이즈 감안하시고 그리고 질감 같은 거 조금 염두에 두시면 이 바지 괜찮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바지인데요. 바로 다음 바지는 미즈, 세미, 일자, 팬츠 등장하시겠습니다. 오후! 얼그레이 컬러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 제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원단 느낌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허거싱! 네, 이 제품은 코튼 97에 스판 3%입니다. 원단 느낌 한번 살펴보시고요. 앞에 지퍼 느낌, 단추 느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밑단 부분도 뭐 어디 박음질 하나 이상한 거 없이 잘 달려 있습니다. 실밥이 하나 있긴 한데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포켓 느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박음질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검정색 실밥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다 보니 뒤에 삐죽삐죽 검은 실, 흰 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신축성 한번 보실게요. 이게 스판이 3%가 들어간 만큼 굉장히 스판이 짱짱합니다. 구김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구김은 조금 구겨지는 편입니다. 그 대신 스판이 들어가서 복원력이 좀 괜찮고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구겨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비침보다는 속옷 라인이 어느 정도 비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은 컬러가 얼그레이 컬러입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 색상보다는 조금 진해요. 그런데 제가 왠지 얼그레이 컬러는 이 정도의 컬러감일 것이라고 예상은 되더라고요. 그 대신 약간 급하게 보고 구매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연하지가 않네? 할 정도의 약간 더 채도가 있는 컬러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감이 주는 느낌 때문에 조금 유니크하고 그리고 많이 더워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컬러감으로 잘 뽑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제품의 기장감은 조금 긴 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긴 듯하게 발등이 살짝 덮이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하이웨스트입니다.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대신에 뒤에 힙이 약간 처진 듯하게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조금 진하면 힙이 약간 처져 보이는 게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약간 연한 컬러다 보니까 그래서 힙 라인이 조금 노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굉장히 핏이 예쁘게 뽑힌 바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뻣뻣하고 두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입으면 스판기가 굉장히 많아서 몸에 착 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미친 듯이 더운 한여름에는 절대 못 입을 그런 두께감인데, 그래도 봄, 가을, 간절기,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덥지 않은 여름에, 초여름에 입기는 괜찮을 것 같은 두께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장점으로는 핏이 예쁘고 색깔이 예쁘고 스판기가 들어가서 편합니다. 단점으로는 계절적으로 약간 두껍고, 그리고 미디가 살짝 길어서 힙이 좀 처져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살짝 세다는 점, 이런 점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점, 유사성은 4점, 데일리는 4점, 퀄리티 4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요 치마 바지입니다. 이 제품 자세히 보시기 전에 원단 느낌 보시고 오실게요. 그것임! 이 제품의 재질은 코튼 97에 스판 3%입니다. 원단 느낌 보시고요. 우리 왼쪽 옆구리 쪽에 이렇게 지퍼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퍼가 이 끝부분에까지 올라가기가 일단 힘든데, 몇 시간이 지나 있으면 요만큼 내려가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 밑단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디테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특이하게 바지가 달려있죠? 바지가 그냥 같은 원단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고 폴리 안감이 같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벗을 때 그렇게 많이 걸리적거리지 않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신축성은 꽤 괜찮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제가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을 만큼 스판기가 짱짱하더라고요. 그리고 구김 정도는 아무래도 코튼이 97%고, 그렇지만 그래도 스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원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은 비침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요 정도 비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아무래도 안감이 덧대어져 있다 보니까 검은색 속옷을 입고 나갔는데 전혀 비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침 정도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의 컬러는 약간 베이지긴 베이지인데 뭔가 오트밀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컬러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핏을 보실 차례인데요. 이게 A라인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핏입니다. 그리고 기장감도 그렇게 많이 짧지도 길지도 않아서 좀 키가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장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린넨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과 그리고 옥스포드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리고 옆에 트임이 없는 디자인이어서 이게 앉으면 거의 허벅지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점이 조금 불편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치마 바지 그 자체 안에 달려있는 그 바지가 그렇게 막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지도 안에 좀 펄렁하다 보니까 안에 속옷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안에 속바지를 또 하나 겹쳐서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지가 안에 달려있다고 막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치마 바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의 가격은 적당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0,000원대고, 뭐 후반대긴 하지만 그래도 10,000원대고 이 제품 데일리할 것 같고, 퀄리티는 요 지퍼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점수를 조금 깎아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괜찮았어요. 바로 요 린넨 자켓입니다. 뾰로롱.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린넨 제품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 제품도 자세히 보시기 전에 한번 원단 느낌 살펴보시고 오시죠. 네, 이 제품은 린넨 100%입니다. 원단 느낌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깃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도 단추가 3개씩 쪼르르 귀엽게 달려 있습니다. 소매 부분 디테일도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네요. 그리고 안에 안쪽에 시접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달려 있습니다. 실밥이 뭐 한두 개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우리가 떼버리면 되는 정도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신축성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구김 테스트를 해보자면 린넨이니까 정말 많이 구겨집니다. 슬쩍 대기만 해도 구겨지는 편이고요. 네, 이 제품의 컬러는 베이지 컬러입니다. 그래도 홈페이지상에서 보이는 그 베이지 컬러랑은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올리브형 종이봉투가 연상이 되는 약간 짙은 베이지입니다. 홈페이지보다는 조금 더 짙은 베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컬러에 착오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은 핏입니다. 핏은 생각보다 되게 박시합니다. 되게 박시해서 저는 처음에 딱 입었을 때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끝이 좀 둥글게 둥글려져 있어서 좀 라운디하다, 너무 딱 떨어진 느낌이 아니고 좀 캐주얼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전해지는 핏이고요. 저는 손등하고 손가락이 좀 덮이는 그런 기장감이더라고요. 그 뒤에 보시면 트임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박시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린넨이 그램수가 높을수록 우리 뭐 면 60수, 90수 이렇게 하듯이 린넨에도 그램수라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은 좀 그램이 높은 린넨인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두껍고 약간 한여름에 막 입기에는 조금 더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린넨이 근데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린넨이 있을 만큼 그램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실 때는 뭐 점원분께 여쭤보고 사실 수도 있지만 그걸 못하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그리고 국산 원단을 구매를 하실 때는 그 그램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입 원단에는 무조건 표기가 되어 있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국산 원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온라인에서도 역시 뭐 보통은 국산 원단을 좀 쓰는 편이니까 그런 정보가 많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린넨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아쉬운 나마 이 두께감이 어떨지 진짜 맨눈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로로 이렇게 펄렁펄렁 하던 게 크로스백에 딱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렇게 막 큰 옷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보시고 좀 박시하다, 나한테 너무 가로로 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때는 크로스백, 약간 좀 짱짱한 크로스백으로 매주셔서 양옆을 이렇게 조아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비싸니까 당연히 점수는 조금 내려가고 퀄리티도 점수가 뭐 보통 점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린넨 자켓도 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98도씨 린넨 롱스커트 보실게요. 일단 자세히 보시기 전에 원단 느낌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가십시다. 네, 이 제품의 원단은 린넨 100입니다. 린넨 100의 느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지퍼가 달려있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 지퍼가 조금 뻑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부분의 박음질 역시 깔끔한 편이에요. 실밥은 한두 개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잘라서 버리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박음질도 전체적인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린넨 100이니까 당연히 신축성이 없고요. 그 대신 안에 안감이 신축성이 없네요. 이 안에 안감도 신축성이 없는 조금 저렴한 재질의 안감이 달려 있습니다. 그 대신 같은 네이비 컬러이기 때문에 속옷이나 이런 거는 조금 걱정이 살짝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안감 디테일도 보시고요. 린넨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구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린넨은 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점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린넨 스커트이기 때문에 비침 정도도 한번 확인을 하고 가실게요. 막 비친 듯이 비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컬러를 네이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비치지는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안에 속바지 정도는 같이 입어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은 그냥 네이비 컬러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흔한 네이비이기 때문에 따로 상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핏을 보실 차례예요. 핏은 앞에 밴딩이 없고 뒤에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핏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뒤에 밴딩이기 때문에 다 넣어 입는 것도 예쁘지만 뒤에 티를 살짝 빼서 그 뒤에 밴딩 부분을 좀 덮어주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길이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편하게 운동화, 쪼리 같은 거 신고 돌아다니기에는 좋은 것 같고요. 짧은 치마 같은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정도 길이가 딱 편하고 딱 좋죠. 이 제품이 길이 대비 트임이 너무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임이 조금 한 5cm 정도만 올라와 있어도 좀 덜 답답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 티셔츠를 입으셨을 때 조금 이염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세탁법에 여긴가요? 세탁법 루틴을 살짝 담아봤거든요. 그 린넨 세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이염이 좀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세탁을 살짝 해주시고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린넨 100%짜리 옷들이 가격이 좀 세요. 그래서 이 제품도 25,000원이나 합니다. 25,000원 적당한 듯 약간 비싼 듯 애매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원단이.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린넨 옷들이 조금 가격이 세다는 거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3, 유사성 5, 데일리 4에서 5, 그리고 퀄리티 4, 3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요청 주신 98도씨 옷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98도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홀려서 막 진짜 폭풍 결제하고 싶었는데 지갑이 텅 지갑이기 때문에 좀 참았습니다. 네, 이렇게 시원한 재질의 옷들 그리고 린넨 옷들이 차차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98도씨 그리고 난닝구를 시작으로 여름 옷들을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 주신 쇼핑몰을 제가 빨리빨리 하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다 메모해두고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쇼핑몰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들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이상 옷 좋아하는 오자였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비읍 안녕. 비읍.